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미쳤는지 궁금하고요. 고발 사주 문제나 아니면 저 국정원 국정원장 의혹 문제나 둘 다 예,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둘 다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고발 사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검에서 그런 고발장이 작성이 돼서 김웅원을 통해서 당으로 왔다면 저는 그거는 대검에 제가 그래서 대검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검이 몸통이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후보한테 그럴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라고 물었던 건데 대답이 좀 신통치 않았습니다. 후보님 본인이나 또 다른 후보님 토론에 대한 평가를 좀 일단 듣고 싶습니다. 그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후보자들의 관심사가 다양해가지고 예, 정말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얘기 나왔지만은 또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들 거기에 더해서 또 우리 지지층 사이에서 이견이 갈리는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 뭐 부정선거 담론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다양해서 좋았다. 하지만 또 앞으로 각자서 선은 넘지 않아야 된다.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세우겠습니다. 이 그리고 결국은 그 토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본인의 장점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거든요. 예, 무조건 상대를 깎아내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.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후보들께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 가이드라인의 말씀 중에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조국 수사나 관 수사다라고 하는 발언까지 좀 포함될까요? 아닙니다. 그거는 뭐 그 후보자의 정견이기 때문에 또는 사안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. 저는 그 아까 말했듯이 존중하되 예, 또 국민들이 또 각자의 정견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은 날카로워야 된다 예,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.